먼저 진간장 4컵 반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4컵 반. 네. 꽤 많이 들어가요, 진간장. 4컵 반, 진간장. 부추가 4컵 많다 보니까 또. 맞아요. 네. 예, 예. 자, 그다음에 저는 여기에다가 다시마 육수 4컵 반을 준비했습니다. 진하겠다. 네. 다시마를 불린 물이에요? 아니면? 불린물. 불린물이요? 네. 야, 풍미가 장난이 아니네. 그러니까 아닌데. 여기에서 딱 입에 착 감기 같네요. 그죠? 달래지. 그다음에 이제 새콤 달콤한 걸로 이제 입맛을 책임질 네. 식초. 식초. 세 컵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식초 세 컵. 내가 갖고 있는 거는 그냥 일반 양조 식초야. 어, 네. 그걸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저희 집은 사과 식초 있습니다. 사과 식초 넣으셔도 돼. 네. 자,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설탕 세 컵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똑같이 삼삼. 자, 그다음에 왜 이렇게 부추장아찌는 자꾸 여리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죠? 네. 근데 자꾸 장아찌 물을 끓여서 붓고 하면 짜질 수도 있고 번거로워요. 그래서 제가 끓이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걸 넣는 건데요. 소주 두 컵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소주? 네. 꽤 많이 들어가요. 그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설탕이 다 녹을 때까지 잘 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